예, 그래.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수강 정상회도 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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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 길지만,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그대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이 독경 예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 귀에 경례된다. 소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안 들리죠? 예. 이 속담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두고 하는 말처럼 저는 예 이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토록 수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도록 계속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혹시 주보에 말씀 나와 있는 것들 예. 나와 있죠. 이사야 1장 3절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예, 지금 바로 찾아서 따라 읽으시기는 어려우시지만 보고 같이 합독하면은 입술의 고백이니까 예,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21장 내용 보니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21장에서는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22장 다음 장 오늘 말씀이죠. 예, 시드기야 왕 이전에 세 왕들의 시대에 대해서 살롬, 야웨긴, 야웨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하게 무시하면서 살았는지를 밝히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가? 예, 이 땅에 복음 들어온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30여 년 정도 뭐 플러스 예, 그 전 뭐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가시고 또 더 들어오시다 말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까지 한다 하더라도 14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죠.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 저는 몇 번씩 몇 바퀴를 돌아도 또 각각 그 때마다 예,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항상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본문 우리 함께 읽었죠.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렇지 않냐면 네가 어떻게 되리라.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셨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아시죠? 정의와 공의는 어떤 건지. 시드기야왕 시대에도 21장 12절에 보면 정의롭게 살아라 강조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쌍한 자에게 횡포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유다 사회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살지는 못했다. 오늘 보면 3절이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3절 보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남유다 사회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힘없는 백성이 힘있는 자에게 탈취와 압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장 3절이죠.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사회 전반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이를 준행하면 하고 말씀하죠. 예, 오늘 본문 4,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망하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성도 또한 황폐해버릴 것이다. 결국 남유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죠. 그리고 6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예, 야훼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네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뭐 주민이 없는 광야가 만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모두가 폐허가 된다라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성을. 길르앗은 여러분들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푸른 초원, 초원이에요. 이게 찬양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키가 크고 우람한 백향목. 절대로 종이나 동록에 쓰지 않는 그러한 사시사철, 어떠한 철에도 이 나무가 아주 그 튼튼해서 절대 썩지 않는 그런 그 나무. 그래서 궁전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죠. 예, 솔로몬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 남유다가 하나님에게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귀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귀하지, 불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막 속상하죠. 갖다 내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돌아보게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마음, 네, 우리가 이러는 걸 딱 생각을 하면 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자, 주보에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에 올라와 있죠. 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6절까지 주보 보시면, 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대요. 20절에는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에 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 들죠. 예, 이게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를 해야 돼요. 개. 돌아보는 거는 잘 돌아왔어요. 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회는 잘하는데 개를 잘 안 한다. 그리고 막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그 빌미를 준 무언가를 막 그저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개를 해서 돌이키고 탁 일어섰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사탄의 울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한 것이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를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받들고 모시고 간 자는 결국은 믿음의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기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계명이죠. 계명, 십계명, 이런 계명입니다. 최종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신앙, 예,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신앙,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랑과 기쁨으로 남을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신앙, 그냥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신앙이에요.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정국 집사님이 결혼 한 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물어봤더니 싸니까 교회 좀 사서 갖다 드리자. 예,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교회에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갖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예, 어때요? 예, 주의 정도 축복을 하게 되죠. 아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네. 이런 마음. 결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밭이 중요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택배기사처럼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죠. 절대로 예수를 나의 종처럼 생각하고, 뭐 복주머니처럼, 예, 뭐 도깨비왕마미, 복방마미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면 고맙고, 안 이루어지면 고개 획 돌려버리고, 뭐 가도 소용없네, 가봐야 힘만 들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파멸할 전을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불에 찍어 던져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파멸할 전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 귀한 나무, 변함이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파멸자를 보내서 찍어서 불에서 던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파멸자인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적국을 이용합니다. 적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게 하는 게 뭐가 넘어지기예요? 사탄이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웃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그리고 정말 나의 절친이라고 하는 그런 친한 벗들,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절망하게 하고, 힘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이 꺾이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입맛이 없어지죠. 누구 휴대폰이에요? 소리를 좀 나지 않도록, 예. 조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절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 왜냐하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수십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한 몇백 년 전부터도 계속 선포를 하는데 안 듣는 거죠. 구약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얘기한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짝이라고 그러죠. 짝. 그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신약의 뿌리를 구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멸자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셔야 되고 순종의 모습들이 되셔야 된다. 그 파멸자가 어느 나라 국가도 될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재앙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각성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이고 이미 늦어서 이제 난 끝난 내가 아니라 지금이라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이 기회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올지 절대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너는 그 가지여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뭐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불쑤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삶느니라.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냐면 어떤 장사도 권력자도 부자도 그죠? 한순간에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멸자를 맞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 혹시 찬양에 어떤 그 마음이 오실 때는 예, 좀 저한테 카톡으로든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뭐 내가 직접 나가서 찬양을 안 하더라도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되죠. 많이 추워지시면 뒤에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속옷이 다 젖어서 할 수 없이 껐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8절이 여러 민족들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된 일인고 하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된다. 어이구, 저 성우 도대체 왜 저렇게 됐어? 아유, 왜 저렇게 황폐해져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남유다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죠? 그들은 뭐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예, 꼭대기에, 절대로 밑에는 바다예요. 삼면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침범합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 자신들을 분명히 지켜줄 거다. 절대로 어떤 적군도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는 없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난 지 오래였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야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제가 읽을 때는 따라 읽으세요.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펼쳐져 있죠.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 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어떤 소문이 무성할 때, 그죠?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겪으시죠? 다 얘기하는데 본인만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얘기 그 사람한테는 직접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그렇대. 어머나 그랬대. 어머어머 그랬구나.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은 옆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현상.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죠. 예, 교회 건물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유명한 교회가 나를 절대로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명한 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택하는 목적, 아, 어떻게 보면은 그저 허나 어느 교회 다녀 아주 자랑스럽게,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처럼 이런 그 의기양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밝히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성전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 피로, 하나님의 피로 만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도들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지없이 파괴된, 그리고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전인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 사람이 볼 때는 모르죠. 그냥 교인이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하고 더 부유하고 옷도 잘 입고 뭐 이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얼마나 호감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16, 7절 보시면 됩니다. 예, 거룩함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다. 예, 우리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죠. 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장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항상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 끝나고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예배 끝나고 나서 5분 동안 예, 우리 찬양 예, 틀어놓고 에스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조금 인도해 주시면서 한 5분만이라도 함께 예,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든 아니면 내 마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 정말 잘못했네 이런 경우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든 절대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5분만 10분도 아니고 5분만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죽도록 예배가 끝나는 방법 한번 그 짧게라도 한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 두날가진 검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역사하도록 그 대신 여러분들은 자꾸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아까 오늘 그 헌금 올리시는
기도의 말씀에 똑같은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이 예, 우리 김종국 집사님하고 유은정 집사님이 함께 올려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예, 모를 거래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예,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8절 말씀 김종국 집사님이 올려주셨고 유은정 집사님은 7절, 8절 올리셨어요.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으시는 간절한 마음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점점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회만 하면 안 되고 계를 해야 된다. 회는 우리를 오히려 예, 그저 기분 없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깨닫고 돌아서고 경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져버려지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예,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샬롬 왕을 들으라.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 요시아 왕의 전사로 쇠락의 길을 시작한 남유다. 예, 그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요시아 왕의 죽음은 남유다 멸망의 전주곡이었다. 우리 22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볼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 위에서 울지 말고 이 살룸왕 위에서 울어라.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 그 땅을 못 보, 죽는데요. 못 보니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너희는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왕이 나오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그 다음에 등극이 됩니다. 그중 세 명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한 명은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김의 아들이 야김이 됐어요. 지금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에 대에 이르러서 남유다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구한 말에 영친왕,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역사를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시죠? 고종으로 대한 제국은 끝이 납니다. 영친왕은 있으나만한 왕이 되죠.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남유다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있으나만한 왕들. 왜냐하면 애굽이나 바벨론이 남유다의 내정을 너무 심하게 간섭합니다. 왕으로 세워놨어요. 아직 멸망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빼앗았었던 그러한 그 사건처럼 대통령은 있는데 왕은 있는데 절대로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소아비 왕의 시대를 남유다도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의 전사로 남유다는 22년을 더 버티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전사까지 20년, 그 후 20년, 40년 동안을 예언을 했어요. 계속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 말기에 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살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룸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을 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가까지 지으면서 예, 애통해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왕을 위해 울지 말라는 의미는 죽은 자를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남유다 상황은 이제 급박하다라는 얘기. 예, 그럴 겨를 없어.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좀 해봐.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 대신에 하나님은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하죠. 잡혀간 자 바로 살룸 왕이라는 거예요. 살룸 왕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후에 여호아하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 요시아, 그 살룸 왕이. 남유다의 선원이었던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30년 동안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만
자식들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죠. 요시아 왕에게는 4명의 아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아 아들들은 맏아들 요한왕과 둘째 야외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요한왕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넷째 아들 살롬이 23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권을 3개월밖에 누리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 강제 폐위당하고 그의 친바벨론 정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의지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이 왕을 위해 슬퍼해라. 예, 누가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죠. 친바벨론 정책하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말 안 듣고 결국은 끌려가 죽죠. 예, 남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살롬 왕은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여호와 아하스가 불쌍해서 슬피 울라는 게 아니고 슬피 울어야 할 것은 요시아 왕의 죽음인데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울지 말고 패역한 여호와 아하스의 죽음에는 슬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은 왕의 죽음을 위해 슬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다. 임나 에르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모두 다 악한 왕들의 말로가 너무 비참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여호아스가 형들을 제치고 23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하무달의 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도 아마 어머니의 악의 영향이 있었다. 예, 부모 닮아요, 자녀가. 예. 요아스 같은 선한 왕에게 이런 여자가 아내로 있었다는 것. 요아스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퍼라 하신 것은 여호아스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슬퍼하라는 거죠. 악을 행하여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 뜻이에요. 이 얘기는 슬퍼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죄를 진실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복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복응하리라. 예, 나 때문에,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나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죠? 그래서 13절에서 19절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아하스 왕의 형입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면서 그의 형인 야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분명히 엘리야김인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에 올라서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면서 애굽의 밭을 곡물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고 개인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뭐 이런 건 뭐 별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 아니죠. 어, 예. 뭐 이 땅의 지금 현재 정치에도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 어떤 대통령이 어땠느니 뭐 얼마를 어쨌느니 뭐 이런 거 너무나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비밀도 아니고 못할 말도 아닙니다. 그래,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이 왕이. 예, 그냥이 아니라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죽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야훼김 왕의 불의와 사치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11년 동안 왕에 오른 야훼김은 왕궁을 크게 지으면서 많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고 품삯도 주지 않았어요.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해치라도다. 비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왕으로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 자, 내가 꼭 이것이 치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해야 해서 그들의 그 땀 흘려 일한 대가도 주지 않고 작곡을 했다.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저희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너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형통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 지경이냐? 이 얘기예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훼께 매여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이 나라를 통치하였을 때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너의 아버지 요시아 왕이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처럼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왕이 된 거 아니냐.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이때만 돌이켰어도 그죠? 괜찮았을 건데.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성에 죽으면 난방 틀어 쭈그리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 니네 아버지는 그래. 그렇지만 너는 왜 그래?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럼 아신다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모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17절에서 언급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내 두 눈과 마음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너는 모르는 거야.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너는 아직 아니야. 너 교회 잘 나가고 있니? 너는 교인이야. 성도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고 포악함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단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는 게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포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자신들을 위해 이성을 짓고 예 아성을 짓고 온갖 탐욕과 불의로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조금 더 가치인 걸 모르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오히려 심지어 그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의 슬프다. 내 자매와 함께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함께 통곡하지도 아니할. 그런 자들은 뭐 통곡을 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네. 얼른 죽어라. 그렇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훼김에 대하여 그러므로 야훼께서 야훼김 왕의 죽음을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죠.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하고 사람이 나귀같이 왕인데 그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요. 왕의 묘는 고사하고 그죠? 그의 죽음이 짐승처럼 누구도 그랬어요? 사울왕도 그랬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그리고 다 견본으로 그죠? 보이는 거 나중에 그래도 그것을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예 다윗이 묻어주게 합니다. 예 은혜로 인간이 짐승과 같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당하는 그 지경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정말 보기가 힘든 세상. 뭐 전도에서 사람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기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갖다 끌어다 그냥 앉혀놓는 거죠. 자고 막 그냥 아주 쩔쩔쩔 내면서 그냥 해서 예 새신자들 해가지고 갖다 앉잖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사모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구원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본인은 가서 듣죠. 아니 좀 드러나 보자 하고 듣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두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으면 주셔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싶다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싶다,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는데 안 주실 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본인 마음 본인만 알죠. 하나님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은 예 굉장히 성령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건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 인격체이시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타락된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자들과 똑같이 탑골 같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 본문에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빠졌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때요? 끝이 어떻게 된다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다가, 그죠? 거룩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얘기 많이 아시죠? 예, 그리고 어디 따라가요? 내 성향 따라가잖아요. 내 본향 찾아가잖아요. 내 고향이 어디다 하면 그쪽으로 머리 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왜요? 우리가 내가 소속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소속감이 정확할 때 절대로 길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들으라. 오늘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 20절이죠. 보십니다.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것은 소리를 높여 애통해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파라는 말씀이에요. 자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므로 애통해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애돔, 모함 같은 나라들을 예 여기서 일컫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세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힘이 센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우리가 여기서 이길 텐데, 승리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세력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그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셨을 때 에이 뭐 그런다고 되겠으면 안 되죠. 100% 안 됩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에휴,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해봐야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되면 내가 죽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장 안 보이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와 때가 안 보이는 거. 못 기다리고 결국은 그냥 돌이켜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죄 지적하죠.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들었잖아. 계속 예? 얘기했는데도 남유다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습관 고치기가 참으로 힘들구나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습관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왜? 우리 안에 죄성, 타고난 원죄성이 있죠.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죄로 연결되는 습관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육의 아리가 원수 마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악한 습관이 독보소처럼 자꾸 살아 일어납니다. 내 습관. 그죠? 나의 힘으로는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를 죽이는 예 자들이 되어야 되죠. 바울이 말하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죽으래 그런 뜻이 아니죠. 악에서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는. 그러면 뭐가 살아 일어나요? 예수가 살아 일어나겠죠. 나를 죽이면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는 나쁜 것들을, 죄성들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죠? 예, 22절. 셋째로는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죄. 22절이죠. 지도갑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얘기합니다. 야, 예, 어떤 자?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자. 내 목자들은 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너의 목자. 예. 너 같은 예, 자들이 의지하는 그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다. 예, 남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이었다. 5장 21절입니다. 이르며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 있는데도 눈을 두 개나 주셨는데 귀도 두 개나 주셨는데 근데 입은 하나만 주셨어요. 그죠? 듣고 보는 것 많이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콤하고 즐거운 소리에만 자꾸 귀를 연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비극으로 여긴다는 것. 23절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니? 라고 이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인의 해산 같은 고통이 이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여인의 해산으로 비유를 했죠. 테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남유다처럼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거짓 것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고니아 왕은 들어라. 고니아 왕은 야웨김의 아들 야웨긴의 이름이에요. 1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야웨긴 역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쫓아 바벨론 그 정책을 취합니다. 반 바벨론 정책을 취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전쟁에 패한 야웨기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랜 옥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석방이 되기는 돼요. 이 사람은 야웨긴의 왕에 대해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째로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24호절이죠. 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야웨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빼서 예, 그 적국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인장반지 뭔지 알죠? 예, 서명할 때 쓰죠. 그리고 공인할 때 쓰는 왕의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옥새와 같은 예, 그런 반지 손에서 빼어서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그 대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야웨긴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김, 아버지, 긴, 아들 다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바벨론 땅에서 어머니와 같이 죽을 것이다. 26절이죠.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쫓겨나서 죽는다는 거죠. 18세의 왕이 된 야웨긴 왕 역시 어머니 영향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여 예루살렘 알라딘의 딸이더라. 알라단의 딸이더라. 야웨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웨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증거된 역사에 증거돼 있어요. 26절에 야웨긴과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가 악한 왕이 되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선한 길로 잘 인도하고 길러야 되는데 유산 물려둘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믿음 물려주시고 온전하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물려주시고 가야 됩니다. 자, 여호야킨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36년, 37년을 살다가 나중에 석방돼서 왕의 생에 삼계밥을 먹어요.
예, 남유다의 회복의 서곡이었죠. 결국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어쨌든 조금 누리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 천하고 악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알곡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알든 말든, 근데 우리는 마음에 또 그래도 분이 일어나죠. 실제로 야훼의 마음은 깨진 그릇이다. 28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고뇌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은 통량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귀한 그릇도 깨뜨릴 수 있는 자시고 깨뜨린 그릇을 다시 새롭게 붙이시고 만드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야훼기는 왕은 인간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뭐 그릇 쓸 때 어때요? 화려하고 막 비싸고 아름다운 걸 많이 쓰세요? 좀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잘 쓰는 건 저는 가벼운 그릇, 그리고 그냥 쉽게 닦을 수 있고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건 많이 쓰이잖아요. 그릇은 생명이 뭐예요? 많이 쓰이는 그릇이 돼야지 그게 귀한 생명이에요. 옷도 그렇죠. 너무 비싸고 좋은 거 편하게 입으세요? 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말씀의 끝을 보면 29절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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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말을 들을지어다. 오죽이나 하면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너희들. 이 얘기예요. 땅이, 우리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 내 말 들어라. 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대언한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하죠. 야훼기는 왕위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7명이나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자손들이 두 번 다시 왕위를 이룰 자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야훼기는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왕위는 그의 삼촌인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시드기야 왕 결과가 어떻게 되니? 두 눈알이 뽑혀서 결국은 죽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위의 가문은 결국은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죠. 예,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무나 잘하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눈에 말씀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시죠?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까지 보내주셨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누리죠.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뭔 것도 아니라. 예, 우리 주보의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뭔 것도 아니다. 그저 순종하면 된다. 그냥 말씀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또 설교로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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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린다면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말씀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힘도 주시라고
믿음도 주시라고 능력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읽고 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죠.